내가 가끔 경험한 결과 나이 많은 이에 시집가더라. 처음 경험해가지고 말하려면 뭐야 너. 그 다음 진토래 무토일생은 그 본시가 신앙이 되도다. 자진수국과 가빈목은 수국으로 살왕하도다. 진중에는 또 그러니까 이 그 이세경 선생님은 지금 신약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조금 영팔동인데 신약으로 와요? 인진하고 지금 이제 뭐. 이 자체가 인묘진하고 자진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목이 너무 세다. 그래서 신약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토는 예외로 보고 그죠? 목하고 금수하고 다르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지고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관이 용신으로 봤다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어머니가 진중에는 을목기가 있고 인진에는 목으로 결국 간다 이 말이죠. 그죠? 국을 잡는다는 말이겠죠. 결국은 모일 결자입니다. 뭐 또 결론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러므로 무자애는 약하여 그 관사를 감당하지 못한다. 신냐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운과 어른이 지날 때에 부부의 이별을 했도다. 그래서 이래서 이별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거 신약 아니래도 용신이 없다고 해서 이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느냐 명예가 상승되느냐 그런 차원이지. 그죠? 우리가 식상 용신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은 잘 나가는데 가정은 이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놓은 병진화토는 일주의 몸을 보강하도다. 생일에 자는 극각사로서 신경통 관절염을 알아본다. 지금 해자, 묘미, 인수축진이잖아요. 그래서 자진이니까 자가 지금 극각사를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토가 허약한데 수목단은 수목이 많으면 이 말이죠. 비비가 허약해 걱정이다. 토가 원래 비상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가 약하게 되면 비위가 약하고 허리도 약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자손궁에 입고하여 자식 한 명이 임종에 참석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자, 운명의 연마성 놓였으니 서양땅, 동서양땅을 바라보자. 이 말이네. 이 연마성도 인목을 지금 치사를 보낸 말이네요. 자, 사유척경 제해석을 보겠습니다. 무자일주 여성은 나이 많은 남자와 인연이 있고 재혼하면 연하남과 인연이 있으며 낭만파가 많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자일주가 특히 그렇다는 말이죠. 여명에서 근데 무자일주들 치고 내가 보니까 팔자 안 치는 여자를 내가 별로 못 봤어. 거의 혼자 살더라고. 아니면 완전히 매일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사는 여자. 야. 내가 아는 사람 두 사람이나 있거든요. 두 사람 다 뭐 여기 뭐 별 관련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두 사람 다 인물은 또 괜찮더라고. 괜찮은데 한 사람은 재혼해가지고 다시 또 연애한 걸로 알고 있고 한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한 1, 2년 살았다든가 뭐 잘해 모르겠는데 금방 결혼 연애 사람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까지 혼자서. 근데 돈은 좀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못 살지는 않더라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혼자 살아가면 말 잘 살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뭐 자기 먹거리는 좀 챙기겠죠. 그 다음에 여명에서 여자는 자식과 인연이 약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팔방미일의 현모양처감이지만 정작 자신은 근심이 많고 외로워하는 실제로 외로운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딱. 네. 딱 무자유주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지 자진 합수로 진토가 재로 변하여 친구와 동물을,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죠? 자진 합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버려줄 수도 있지만.
진중월봉을 숨겨둔 애인이며 천간의 간봉은 남편으로 투관되어 허우대 좋은 남편에 불과하다. 그가 원래 뭐라 했습니까? 여자들이 그죠? 이렇게 평관에 이렇게 연을 줄 이렇게 딱 두 가지 건을 가지고 떴을 때 보면은 평관격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격풍은 뭐 평관격으로 저 보기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 평관에 이렇게 투관됐을 때 보면은 너무나 빨리 후닥닥 결혼해 버려요. 그래서 그 해를 넘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관에 이렇게 투관되고 그러면 뭐랬습니까? 평관격이 돼 버리면은 보통 뭐랬습니까? 초혼 실패,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혼전 동거. 그죠? 초혼 실패, 혼전 동거,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동정 결혼, 강제 결혼. 동정 결혼이 뭐예요? 동정해가지고 불쌍해. 하도 따라다니가지고. 내가 결혼 좀 해줘 봐 이러니까. 그거 진짜 안 되는 거다. 그래. 저만 결혼하자는데, 결혼해주자. 막 그래. 알겠어. 이렇게 결혼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가 배신을 안 한 남자 내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한 2년 3년 따라다녀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그죠?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 남자들은요 10중 8구 다 바람 다 피웁니다. 그것도 오래 안 가. 한 3년 후 우터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 결혼은 뭡니까?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해가지고, 그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거. 그게 평강격이야. 평강격이 아니라도 평강에 이래 됐으면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뭐 몇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막 연애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이렇게 보답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한답니다. 그게 평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관이 이렇게 투관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정관이 투관된 여자하고 평관이 투관된 여자하고 특징이 좀 다르다 그러죠. 평관이 이렇게 투관된 그 여자는 남자가 너무 그, 뭐, 좀 뭐랄까. 여성스러운 남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남자는 다정다감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좀 남자스러운 그런 면모가 있어야 좋아하지. 사고소곤되고 막 그냥 다정다감하고 막 그 무조건 다정스럽다 그러나 그런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평관이 이렇게 투관되어 있으면. 그 정관이 투관된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좋아하고 평관이 투관된 남자는 뭡니까? 뭔가 좀 카리스마도 있고 감옥하지만은 남성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측이 보니까 평관인 죽어라도 드러난 남편은 바깥 생활 이렇게 있잖아. 집에 있자만 안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렇지. 그런 남자는. 그렇게 해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평관에 이렇게 떠 있는 여자하고 정관에 떠 있는 여자에 저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차이 분명한 남편. 평관이 이렇게 된 사람은 막 그 사간사간 되고 이렇게 다성다감하고 이런 남자를 보면요 뭐 남자가 왜 저래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근데 여자는 근데 그 반대로 다른 저 여자는 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은 또 아이고 다성다감하고 막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타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그 성향이 그렇게 자기 저 내재가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 진중월봉 숨겨둔 애인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그죠? 5번 진술충미가 많으면 화계사로 종교와 인연이 있으며 한옥을 좋아한답니다. 또 전통 차집 이런 거 한복, 한식, 뭐 검은고 이런 거 기타 대신 검은고 그 다음에 뭐 이름도 내가 다 모르겠다 고학기를 자, 그래서 그런 쪽과 인연이 많고 그런 쪽이 맞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진술충미는 뭡니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중동이라고 그러네. 앉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신사회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신사회는 여기 보면 밑에 반도레가 오버라고 반대 내용을 써놨네. 연마사로 어떤 양옥이라든지, 그죠? 양식, 양복 등과 인연이 있으면,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인신사회에 있으면 우리 레스토랑이 맞겠죠? 그죠? 진순충비가 있으면 한식이 맞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일과도 인연이 있다. 그 다음에 좌우배우는 또 뭘까? 이미 나온 거 다 나오네. 이승에 대한 끼, 사수카페, 예능과 술집 등과 인연이 있으며 식상 도하는 학교 앞에서 그걸 하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좌우시간 같은 그 술집이라든지 어떤 예능과 좀 관련된 거 이런 게 많다는 말이죠. 그죠? 이승경 선생님은 지금 신나고 봤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비겁이 혼잡 다봉이면, 특히 이게 첩첩산중 들어보면요. 이 사람 지금 평생 가도 지금 도움을 해서 안 되죠. 이 사람은. 그죠? 비경급자 이름 알아버리면 뭡니까? 아버지하고 또 인연이 없어요. 아버지 계신데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상당히 사이가 나쁘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비경급제가 많은 애들한테는 아버지한테 잊을 수 없어요. 그게 아니지. 사실 인연이 그렇게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복형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기는 이복형제 없는데 그러면은 자기 사실 비경급제 많으면은요. 이복형제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이복형제 있고 뭐 이런 것 같다. 저는 이복형제죠.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뭡니까? 시아버지가 이복형제 있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시아버지가 두 명인가? 시어머니가 시집하면 더 갔나? 그죠? 극부 기모산에 애 낳다가 엄마한테 애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고, 그 다음에 극부 손처, 아버지를 극하고 처를 갖다가 손상을 입힌다. 자만심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조무성이니까 조상의 가압을 받기는 틀렸죠. 타양 생활하는 경우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자수성과 발전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속승속패, 성공도 빨리하고 실패도 빨리하고 도실 중중이니까. 그러니까 비경급자가 많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왜 도둑이 많은 팔자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내 돈, 내 남편, 내 마누라 뺏어가려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나 형제 이런 사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족상은 이 신자 틀렸습니다. 믿을 신자인데 믿는 독이 발등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탐욕 건물, 탐욕을 건물해야죠. 그 다음에 빈천지명이다. 잘못되면 빈천지명이죠. 그러니까 빈하고 천하다는 말이죠. 가난하고 천하다 이 말입니다. 시비 관제구설, 형제 손패, 그 다음 친구 배신, 아까 전에 몇 번 얘기했죠. 이거는 처공 불미, 처공이 불미하죠.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독재거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자 같으면 한 고집 하죠. 남편 말 안 듣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비경급제 강한 사람들은. 특히 비겁이 강한, 인성이 강한 사람도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성이 강한 사람 고집하고 비경급제가 강한 사람 고집하고 다르다. 진짜 고집 센 거는 비경급제 강한 사람이야. 인성은 살짝 설득이 돼버려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따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면은 아 그래? 이러면서 넘어간답니다. 처음에는 고집 부리다가. 비경급제는 내가 아냐 하면 끝이야. 끝까지. 그러니까 진짜 고집이죠. 좋게 얘기하면 진짜 뚜렷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공을 불미하고 동서숙식, 동쪽에서 자고 서쪽에서 밥 먹는다. 모처부락, 엄마와 처가 화합이 안 된다는 말이고, 형제 상전, 형제끼리 서로 싸운다는 말이고, 우리 형제 안 싸우는데요. 그러면 가꾸야. 나는 부산 살고, 우리 형은 서울 살고, 우리 누나는 미국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정불륜, 가정에 안정이 없어. 그 다음 자신 이게 뭐냐면 군중 속의 고독이야. 비응급제 다봉자들이. 군중 속의 고독. 친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응급제 많은 사람들이.
비경급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 강남하러 팔자더래요. 친구가 많아요. 근데 영양가가 없어. 다 자기 떠들물러, 자기한테 떠들물러. 그죠? 또 자기 자신도 친구를 또 얼마나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자작자화. 스스로 화를 또 만들어. 호주, 호색. 주색을 또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염증도 항상 몸이 튼튼한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정, 무정. 세상에 정이 없어. 비관 낙노라. 비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 10번. 비겁, 혼잡, 다봉이 여명인 경우 남편 무덕. 남편 덕이 없죠. 부근 불종. 자기가 또 남편을 존중도 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또 불봉 온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받들지도 않아요. 부근 작첩. 그러니까 뭐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나 바깥에 바람 피야지. 남편이 작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손덕 부별. 손자 낳고 나니까 남편과 또 이별이네. 외화 내빈이라.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11번. 화토는 부동산 역학 종교 등과 인연이 많다. 오행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월주 무진 백호는 비겁이며 형제궁으로 형제 중 하나가 잘못 죽을 수 있는. 그렇죠. 형제 중에 잘못 죽을 수 있죠. 이거 그죠? 무진 백호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주에 비겁이 왕하면 친구 형제들이 없으므로 도움은 불가라.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월주에 비겁이 왕하면 장남 장녀의 팔자로 혹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 팔자이다. 이걸 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월주에 비겁이 있는 자 부친 처와 인연이 없으며 여미인 경우 유부여 무부라여 남편이 있으나 많은 사주로 무득하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으나 많은 입장이지만 남편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여자하고 누가 살 거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의 연마는 이동성이 많은 직업과 인연이 있으며 남편은 외국인이 아니거나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인연이 있다. 그리고 출장이나 연애가 저 여행 가면서 만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명인 경우라도 재성의 합을 이루어 한 여자에 머무를 수 없는 사주이며 재성의 암합으로 배우자가 반환 피거나 삼각근계가 되거나 본인이 의처증이 있어 보인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지금 보면 무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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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계합.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친구한테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의처증을 가질 수 있다. 예민합니다. 이런 남자들이 또 보면은. 비경급제 많아도 또 예민합니다. 의부증 의처증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또 암화까지 되어 있으니까 더 거기 강하겠죠. 만약에 남자 같으면,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주 구조 그러네. 일지를 기준으로 타주와 합하여 재성으로 되는 사주는 부친 심호의 이복인기를 얘기해 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일지를 기준으로 다른 타주가 합한 거니까 다시 자진합수 되버리니까 그죠? 시어머니 이복인기가 있나? 아버지 이복인기가 있나? 원래 비경급제가 많으면 자기 자신이 이복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지와 다른 지지가 합을 해가지고 재성이 아니더라도 비경급제가 많으면 이복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 비경급제 많은 데다가 또 자진합과 되어 있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해가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 재성에 타주 재성이 합해오면 부외유부 아버지 말고 또 아버지 또 있네. 타가기식 어릴 때 고모 집이나 아니면 삼촌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이고 처외유첩 내 처 말고 다른 첩이 있다는 말이고 소신작적도 하여본다 이 말이에요. 남자 같으면 그죠?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남명에서 재성이 오면
재복은 종호나 상처할까 두렵고 재고합신이면 재성 금융계의 인연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재고 재성 인묘입니다. 그죠? 진토가 지금 수의 묘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처할까 두렵다는 뜻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 예. 거기도 걸려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애초에 적이 있는 거죠? 아버지 인연이. 그렇지. 원래 비경급정에 이렇게 월지가 자리 잡은 데가 투과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의전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죽었어요. 그렇지. 이거 부모 형제 복이니까. 네. 여하라도 이것도 복, 이렇게도 복이니까. 네. 이렇게 안 보더라도 자진합해가지고, 그죠? 아버지의 이복인지도 될 수도 있고, 여자 같으면 시어머니 이복인지도 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남자 같으면 처가 한 사람이 아닌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그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나 처에 이렇게 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죽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월지 근록은 자립신, 독립신, 개척정신이 강하며 자수승가는 발전해. 여매인 경우 유부여 무부라야 남편이 선언하네. 이거는 뭐 몇 번에 얘기했죠. 자, 그럼 용신법은 아까 전에 수목으로 보는 게 맞겠다. 목, 간목, 용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것이 마스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